안녕하세요. 세상에 달고 마시는 게 너무 많죠. 흔히들 설탕이 안 좋다고 하는데 독한 마음으로 설탕을 아예 끊고 살기도 힘들고요. 요즘 설탕 대신 단맛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줄 수 있는 대체 감미료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 많고 의견이 분분한 설탕과 대체 감미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 드리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단맛을 내는 설탕과 대체 감미료를 총 5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거예요. 가장 나쁜 순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스파탐, 사카린, 스크랄로스, 아세설판, 포타슘. 이것들은 합성 감미료라고 해요. 원재료를 자연에서 얻은 것이 아닌 화학성분들을 강제로 혼합해서 조제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던 물질들입니다. 주로 노 칼로리스, 제로 슈가 제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죠. 미국 FDA에서 식품으로 사용 승인을 받아 쓰이고 있지만 이것들이 몸에 좋지 않다는 연구 보고가 있던 없던 이런 인공화학물질들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어떤 대사를 통해서 소화해야 할지도 모른 채 화학성분 폭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들은 무조건 피하셔야 해요. 그래도 설탕 안 먹어서 좋다. 이게 아닙니다. 흔히 카페나 레스토랑 테이블에 올려진 스윗앤로우, 이퀄, 스플렌다 이런 제품을 비롯해서 제로칼로리 또는 설탕 함량이 적다고 내세우는 식품들 잘 살펴보세요. 우와, 이따 설명드릴 말티토 이것도 피하실 거고요. 아세설판, 포타슘, 스크랄로스 잔뜩 들었네요. 콧물 나거나 알러지 생기면 바로 먹이는 지르텍 설탕 없이 어찌 단맛을 냈으려나. 소르비톨 역시 이후에 나올 텐데 과량 섭취 시 설사 유발하고 또 합성 감미료 스크랄로스도 들었네요. 한국마트에 왔습니다. 여기도 많아요. 단무지의 단맛을 사카린, 아스파탐으로 냈네요. 여러분, 그룹 1의 합성 감미료 아스파탐, 사카린, 스크랄로스, 아세설팜은 두통과 기억력 감퇴, 또 면역력의 보고인 장의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실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꼭 피하세요. 자, 이제 그룹 2입니다. 이것들은 자연에서 온 성분이지만 정말 나빠서 다 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올 것이 왔네요. 드디어 설탕입니다. 설탕이 나쁘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나쁜지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참에 설탕이 왜 나쁜지 확실히 알고 갈게요. 우선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 좀 보면 식품화학에서 부르는 설탕의 또 다른 이름 스크로스, 포도당 글루코스와 과당 프룩토스가 합쳐진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면 몸에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됩니다. 설탕을 많이 섭취했을 때 만성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급격히 올라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과다하게 분비된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재빠르게 세포로 보내주고 오히려 혈당을 훅 떨어뜨려서 저혈당 현상이 나타나 허기짐을 느끼면서 당을 또 먹고 싶게 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데 이게 바로 인슐린이 혈액 속 당을 세포로 보내주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또 혈관이 손상돼 심장과 신장, 신경계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설탕이 몸속에 들어가면 이를 소화하고 배출하기 위해 내 몸속에 비타민, 미네랄, 칼슘 등을 많이 갖다 쓰고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 노화를 앞당깁니다. 단맛을 봤을 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쾌감 때문에 계속적으로 당을 찾고 점점 더 많이 원하게 되죠. 또 단 음식을 먹을수록 나트륨 섭취량도 함께 는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 당분 섭취가 성인이 된 후에 기억력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요. 자, 이번엔 하이 프룩토스 콘 시럽.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이것은 옥수수를 원료로 합니다. 저의 다른 영상에서 많이 언급했다시피 미국에서 유통되는 옥수수는 제초제 범벅 GMO 종자가 80% 이상이고 GMO가 아니더라도 옥수수에 제초제 엄청 쓴다고 말씀드렸었죠. 또한 옥수수에 든 포도당을 효소 처리해서 과당으로 전환시켜 설탕보다 더 단맛이 나요. 가격은 더 싸고요.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의 비율이 50:50이에요. HFCS는 이름처럼 과당이 더 많이 들었어요. 이 문제의 액상과당은 액체 형태라 체내 흡수가 훨씬 빠른데 이게 모두 간으로 갑니다. 금세 간에 글리코겐으로 쌓여 지방간이 되기 쉬워요. 과당은 포도당보다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해 더 많이 먹게 되고 결국 공급과잉으로 과체중 복부비만의 주 원인이 되죠. 과당은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을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게다가 과당은 단백질을 변형시키고 활성산소를 만들어 우리 몸의 세포를 파괴해요. 진짜 나쁜 놈이죠.
아가베 시럽이 왜 나빠? 의아해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건 천연 성분이고 나는 유기농으로 챙겨 먹고 있는데 GI 지수도 낮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좋은 당으로 알고 계시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아가베 수액을 시럽 형태로 만들기 위해 열과 효소 처리하면서 좋은 성분은 모두 파괴됩니다. 이 가공 과정이 꼭 HFCS 만들 때와 같아요. 아가베 시럽을 먹으면 우리 몸은 고과당 옥수수 시럽을 먹은 것과 똑같이 반응합니다. 역시 문제의 프룩토스, 과당의 함량이 높아서 복부 비만, 지방간의 우려가 있고요. 충격적인 이 아가베 시럽 관련 내용은 고정 댓글에 추가 정보 남길게요. 자, 이제 그룹 3입니다. 코코넛 슈가, 허니, 메이플 시럽, 데이트 슈가. 이것들은 설탕에 대한 우리의 경계를 한껏 풀게 하는 것들이죠. 첫 번째로 코코넛 설탕은 코코넛 꽃봉오리 수액을 증발시키고 화학물질로 정제하지 않아 천연 미네랄과 비타민이 살아있는 비정제 원당입니다. 이눌린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서 설탕에 비해 GI 지수가 현저히 낮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설탕이에요. 다음은 꿀입니다. 꿀은 천연 항산화 성분과 기침 감기에도 좋다고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꿀은 가공하고 필터에 걸으면 좋은 영양과 효소가 파괴돼서 꼭 로우 허니를 드시는 게 좋다고 많이 말씀드렸었죠. 이런 곰돌이 꿀은 탈락. 하지만 몸에 좋은 성분이 들었다고 많이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단풍국, 팬케이크 하면 바로 떠오르는 메이플 시럽입니다. 꿀보다 칼슘의 함량이 17배 높고 망간, 비타민 B2, 아연도 풍부하다고 해요. 잊지 마세요. 꿀, 메이플 시럽 모두 지방이나 단백질 함량은 거의 없는 탄수화물이 대부분입니다. 만수르의 간식, 대추야자로 만든 설탕이에요. 설탕 칼로리의 절반인 천연 당분으로 요리, 베이킹에 설탕 대체로 많이 쓰이죠. 칼륨, 칼슘과 비타민,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하네요. 시럽 형태도 있어 활용이 좋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단 과일이 바로 대추야자입니다. 자, 그룹 3의 결론입니다. 보여드린 코코넛 설탕, 꿀, 메이플 시럽, 대추야자 설탕 모두 자연 성분으로 몸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는 있지만 이는 매우 미량이고 설탕과 성분 구성이 같기 때문에 몸은 설탕 먹은 것과 똑같이 반응합니다. 설탕을 줄여야 하는 우리에게 이 옵션들은 조금 낮지만 역시 설탕이므로 나쁘다입니다. 요즘 대체감미료 시장에 새롭게 떠오르는 알룰로스는 따로 얘기해보겠습니다. 당도는 설탕에 비해 70%로 덜 달고 칼로리는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해요.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원료는 건포도나 무화과 등인데 사실 여기서 극미량만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품화시키기 위해 GMO 기법으로 개발한 미생물 효소를 사용하여 인공적으로 합성한 것이 바로 알룰로스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연에서 온 천연 성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국과 한국에서는 식품 첨가물로 허용했지만 GMO에 까다로운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성분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기 전까지 식품으로서의 허가를 유보한 상태예요. 또한 하루에 54g 이상 섭취하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룰로스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이제 그룹 4를 보겠습니다. 성분 이름이 톨로 끝나는 것들을 슈가 알코올, 당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슈가 알코올이지만 설탕이나 먹으면 취하는 알코올은 없습니다. 화학적 구조가 같아 이름이 그런 거니 안심하세요. 대부분 포도당 같은 기존 당에 수소를 첨가해서 합성해서 만들어요. 탄수화물에 포함되지만 설탕보다 단맛이 조금 덜하고 칼로리는 매우 낮고 혈당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대체하는 대체당으로 요즘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당 알코올 중 첫 번째 에리스리톨입니다. 익숙하신 분들 많으시죠? 단맛은 설탕의 70%로 덜 달아서 단독으로 사용하기엔 당도가 조금 약하고 특유의 화한 맛이 있어요. 체내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고 90% 이상 그냥 소변으로 배출돼요. 10%만 장으로 가서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됩니다. 당 알코올 중에 장으로 가는 양이 가장 적은 거예요. 그 의미는 당 알코올을 과다 섭취했을 때 오는 가스, 복부 팽창 등의 부작용이 그나마 적다는 거죠.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 보여주는 GI 지수도 당 알코올 중 가장 낮아서 당뇨 환자들에게 유리하고 칼로리도 가장 낮은 걸 보실 수 있죠. 당 알코올 중 제가 유일하게 추천드리는 게 에리스리톨인데 그런데 에리스리톨의 원료는 옥수수입니다. 반드시 난 GMO 마크 확인하시고요. 되도록 올게닉으로 구입하세요. 스월프, 이 제품도 에리스리톨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내추럴 플레이버가 모든 제품에 들어있어요. 이 제품은 믿고 걸으셔도 좋습니다.
Natural flavor, no, no. 당알콜 두 번째는 자일리톨입니다. 우리에겐 휘바, 휘바, 껌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실제로 충치균에 분해되지 않아 증식의 에너지원이 될 수 없어서 충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설탕과 유사한 당도를 가지고 있고 칼로리는 설탕의 3분의 2 수준이에요. 자일리톨 특유의 청량한 화한 맛과 열에 매우 안정적인 성질 때문에 대체당으로서 폭넓게 사용되지 못하는 편이에요. 하루 성인 30g 이상 섭취하면 가스, 복부팽만,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나서 저번 한국 갔을 때 한 통 얻어온 자일리톨 껌을 꺼내봤는데 어머나, 그룹일에서 먹지 말자 했던 합성감미로 대잔치네요. 소르비톨도 곧 설명드릴 거고요. 충치 잡다가 사람 잡겠네요. 당알콜 세 번째, 소르비톨입니다. 좀 전 자일리톨 껌에서도 보셨고 식품 첨가제로 단맛을 내는 감미료, 습기 빨아들이는 습윤제 등의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껌에 소르비톨과 합성감미료, 화학물질들이 많네요. 마스크 많이 써서 입냄새에 민감해진 요즘 더욱 당기는 아이스브레이커스. 역시 소르비톨, 합성감미료와 화학물질들 천지네요. 탈락! 그룹 4의 당알콜들은 큰 부작용은 없지만 많이 섭취하면 가스, 복부팽창, 설사를 유발하는데요. 특히 소르비톨은 소화분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과량 섭취하면 장에 머물면서 많은 양의 수분을 쪽쪽 빨아들여 팽창하면서 장을 자극해 설사를 유발합니다. 소르비톨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게 주의하세요. 자, 이제 당알콜 마지막입니다. 허쉬에서 무설탕 초콜릿이 나왔어요. 허쉬는 인식 있는 소비자들이 그룹 1의 합성감미료를 멀리한다는 걸 알고 있네요. 좋습니다. 설탕 대신 어떤 대체당을 썼나 볼까요? 근데 말티톨이네요. 이건 피하고 싶은 성분인데. 흔한 프로테인 바예요. 설탕이 안 들어있다 하네요. 말티톨도 우리 주변에 속속들이 파고들어 있어요. 아까 에리스리톨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GI 지수가 굉장히 낮아 좋다고 말씀드렸죠? 말티톨은 그 반대입니다. 당알콜 중에 GI 지수가 가장 높아요. 설탕보다 70% 덜 단데 또 섭취하면 혈당을 많이 올려서 설탕 대체제로서 불합격이라 저는 피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파는 무설탕 초콜릿인데요. 말티톨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있네요. 드디어 그룹 5입니다. 제가 대체당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성분이니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몽크프루트입니다. 우리에겐 나한가로 불리죠. 중국 남부지역 고랭지에서 나는 열매로 설탕보다 300배 달지만 칼로리가 없고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설탕과 맛도 가장 유사해 설탕 대체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한약재와 차로 이용되어 왔다고 해요.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품으로 보여드리면 탄수화물 제로,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제로 칼로리, 설탕보다 300배 달지만 설탕보다 덜 단 에리스리톨과 블렌드되어 있어서 기존에 쓰던 설탕량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당함량이 제로라서 키토식에 적합하죠. 당알콜이 써있는 이유는 에리스리톨과 블렌드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설탕 대체품으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는 이 회사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구독자분께서 일본 전범기업이라고 제보를 해주셨어요. 라칸토가 일본 기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미쓰비시 같은 전범기업인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전부터 이 엠블렘은 좀 거슬리긴 했었죠. 찜찜하신 분들을 위해 더 좋은 제품 보여드립니다. 젠 스위트 이 제품이고요. 좀 전 것과 컨셉은 똑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성분들만 전매특허의 황금 비율로 들어있어요. 전 남은 것만 다 먹고 이걸로 갈아탈 생각입니다. 고정 댓글에 아마존 링크 남길게요. 몽크프루트 대부분의 제품이 에리스리톨과 블렌드되어 있으니 역시 최소 난 GMO 제품으로 고르세요.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스테비아입니다. 국화과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이고 설탕보다 2-300배 더 달지만 역시 칼로리가 없고 혈당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스테비아 고르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내추럴 플레이버, 말토덱스트린, 덱스트로스, 덱스트린이 첨가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은 설탕보다도 더 혈당을 급등시키는 성분이니 스테비아 제품 고르실 때는 인그리디언트 꼭 체크하세요. 오, 이건 제가 추천하는 성분들로만 블렌드되어 있네요. 이 제품은 추천. 스테비아도 과량 섭취 시 구토, 설사 등 소화장애가 있을 수 있고 간혹 국화과 식물 알러지가 있으시다면 주의하세요. 스테비아는 리퀴드 형태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액상 제품은 활용이 더 다양하죠.
리퀴드 타임 역시 불청객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홀푸즈 365 브랜드의 스테비아 리퀴드는 성분 합격입니다. 아, 이거는 리퀴드 만들 때 발효 과정을 거치는데 자연스럽게 생기는 알코올 성분이에요. 트레이더 조에는 몽크프루트는 없고 스테비아 옵션만 있어요. 여기 리퀴드 타입은 어떨려나요? 홀푸즈 것과 성분도 같고 가격은 더 싸네요. 여기 올게닉의 가루 타입도 있습니다. 첨가물 없이 스테비아 단일 성분. 개별 패키지로 된 이 제품은 어떤지 볼까요? 하, 불청객이 섞였네요. 이 제품은 NG. 자, 모두 알아봤는데요. 설탕 대체 감미료 장기간 섭취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룹 1 무조건 피하세요. 그룹 2 온 힘 다해 멀리 하세요. 그룹 3 천연 성분 미량 비타민 미네랄에 방심하지 마시고 이것도 다 설탕이다 생각하시면서 소량만 허락하세요. 그룹 4 에리스리톨과 그룹 5의 성분들은 드시면서 단맛의 욕구를 채워주시되 식품 고르실 때 음식 하실 때 이들의 양 또한 조금씩 줄여보세요. 어쩌다가 예전에 즐겨 먹던 달달한 디저트를 먹었을 때 우와 이게 이렇게 달았어? 이런 쨍한 단맛이 이제 별로네. 이런 나를 발견하실 거예요. 제 경험담입니다. 그러면서 설탕이든 대체감미료든 단 것에 크게 집착하지 않고 점점 더 건강한 입맛이 자리 잡을 거라 장담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